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울진군은 지난 27일 울진군 기독교연합회로부터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남울진 청년회의소로부터도 KF94 마스크 2,000매와 대게김 10박스를 기탁받는 등 사랑의 나눔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진군 관내 85개 교회들이 소속된 울진군 기독교연합회는 지난해 400만원을 기부한 데에 이어 올 한해도 교인들이 정성스럽게 모은 성금을 전달하며 여전히 따뜻한 국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울진 청년회의소도 새로운 회장단을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국민들을 위해 마스크와 먹거리를 전하며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기 위한 힘찬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전창걸 군수는 두 단체의 선행으로 울진군이 다시 한번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사랑을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